부분 너무 궁금합니다. 자, 이제 대상부문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상 시상금은 4천만 원이에요. 우리 신영균 예술문화재단 안성기 이사장님과 작년이었죠. 제1회 아름다운 예술인상 단독 수상자셨습니다. 우리 인기 예술인,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 김혜자님께서 발표와 함께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박수 모시겠습니다. 대상 수상자는 김기덕 영화감독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화면으로 좀 먼저 우리 김 감독님 작품 좀 받아가지고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1996년 영화 악으로 시작된 김기덕 감독의 연출 활동은 주로 인간의 내면 세계와 사회의 폭력성을 새롭고 파격적인 작가주의 시선으로 접근해 뛰어난 예술 영화의 경지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예산 영화의 제작 여건을 극복하고 발표한 17편의 작품들이 꾸준히 유럽의 국제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거나 감독상을 수상했고, 마침내 올해 베니스 영화제에서 대상을 감독상을 수상함으로써 한국 영화 예술인의 뛰어난 예술 역량을 세계에 펼쳤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진념과 예술은 한국 영화 발전의 신선한 자극제이며 자랑입니다. 대표적인 예술인에게 상금과 함께 수여하는 아름다운 예술인상 대상 부문의 귀하를 선정하였습니다. 귀하는 1996년 영화 악어로 연출 활동을 시작해 2012년 피에타에 이르기까지 늘 새로운 시선과 깊은 삶의 통찰로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예술인의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귀하의 창작 열정이 한층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그동안의 업적과 예술혼을 아름다운 예술인상의 이름으로 빌리며 2패를 드립니다. 2012년 12월 10일 재단법인 신영균 예술문화재단 이사장 안성기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재단을 만들어주신 배우 신영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어려운 결정이셨을 텐데 이런 대상 결정을 해주신 심사위원분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 영화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독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굉장히 아픈 영화인데 왜 저에게 아름다운 예술상이라는 상을 주셨을까 오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아마 심사위원분들께서 제가 독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픈 얘기를 하지만 정말 제가 이렇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그리고 희망하는 그 주제를 발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떨리네요. 제가 어제 그 대전에서 열리는 청소년 영화제 시상식에 갔어요. 거기서 인기감독으로 뽑혀서 예, 갔는데 약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합해서 약 400편이 출품이 됐고요. 그중에 엄선된 200몇 편이 상영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독립영화, 저예산영화 쪽에서 매년 만들어진 영화제가 100여 편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영화를 꿈꾸는 그 학생들이 만드는 영화들은 자유롭고 도전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독립영화진영에서 만들어지는 그 영화들도 굉장히 도전적이고 한국 사회의 모순과 고통과 아픔을 얘기하는 영화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영화들이 극장에 걸리는 거는 해외 수상을 하거나 저처럼 이렇게 발악을 해야 겨우 몇 간 이렇게 상영이 되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는 영화계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영화는 입구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은 어쨌든 그들이 만들어냅니다. 백여 편이나 되는 저예산 독립영화 예술영화들이 근데 거기에 10%도 극장 개봉을 하지 못하고 90%가 다운로드로 넘어가고 아무도 모르는 다운로드로 몇 명이 지금 클릭을 하는지를 매일 밤 보는 그런 독립영화인들 정말 도전적인 그런 영화인들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 희망은 멀티플렉스가 지금 뭐 보통 10관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관 정도는 그런 영화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이제 뭐 자기네 그룹에서 만든 극장인데 자기네 거 트는데 뭐 문제냐 그런 할 말이 없다면 뭐 거기에 구걸하지 말고 저는 영화인들이 더 나아가서 그런 그 제가 말한 정신과 취지를 이해하신다면 그런 영화들이 상영될 수 있는 공간을 적어도 지금 상영관 뭐 2천 개 중에 100 개라도 고정적으로 할애가 돼서 그 영화들이 사장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을 받아서 이런 얘기를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영화 인상 정말 가치 있게 봤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준비가 다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내년까지만.